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관리의 보험 관계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산업재해보상법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관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도 최근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학습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 좀 하시고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보험징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자, 먼저 교재 226페이지가 되겠고요. 관장, 고용보험 관장 누가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이 나오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한다? 관장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누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센터를, 그다음에 공단을 두고 있죠. 보시면. 고용노동부 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피보험 자격에 대한 관리, 고용 안정,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들을 어디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라든가 보험료 징수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관장은 누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항상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피보험자는 가와 나의 이야기를 하죠. 피보험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보험에 누가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라 이야기하죠. 또한 사람 있죠.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누구? 자영업자를 뭐라 피보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가입되거나 근로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에 뭐라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직입니다.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끝낸 것을 뭐라 한다? 이직이라 이야기하죠. 사업주와 피보험자, 아까 얘기했던 가입되거나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사업주가 관계를 끊는 관계를 뭐라 한다? 이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자, 실업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의 정의. 실업의 정의.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뭘 한다? 실업이라 얘기하죠. 실업. 자, 우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실업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 하고, 자, 실업의 인정이란 표현을 또 특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 안정 기관장이에요. 직업의 안정의 기관장이 뭐예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인정했을 때 실업에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업의 인정은 누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뭐라? 실업의 인정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업의 진정이란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실업의 인정이라 하면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보통 뭐 근로자 임금이라 얘기하겠죠, 임금. 자, 보수란 소득법상에서 뭘 뺀? 비과세를 뺀. 그죠? 비과세를 뺀. 계속 같은 질문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득서법에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뺀 금액을 뭐라 한다? 소득으로 하고요. 그리고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에 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는 뭐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하는 금품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이 아닌 몇 개월? 1개월 미만인 동안에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용근로자가 왜 정의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들어왔겠죠. 자, 다시 한번. 일용근로자라 하면 몇 개월? 3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닌 1개월 미만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겠죠. 이제 1개월 미만에 고용된 사람을 뭘 한다? 일용근로자라며 일용근로자도 뭐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는 거고, 대통령령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몇 명?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을 하는 곳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해당하는 사업.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제외다. 다음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 이하인 건축에 대수선하는 공사에도 뭐 한다? 예외로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상시 근로 4명,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100제곱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이 대수선인 경우에는 200제곱 이하인 경우에는 뭐 한다? 적용 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이 대수선이 높고요. 건축물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이 100이고 대수선이 200입니다. 이 지문을 바꿔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축인 경우에는 100제곱, 대수선인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사람은 적용하지 않죠. 다음의 사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가, 그죠? 1개월 미만이죠. 자,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주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겠죠. 그렇죠?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또한, 3개월 계속해서 고용이 됐죠.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적용을 받는다.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된 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이죠.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제외를 하죠.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이하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다? 뭐를? 두 가지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요. 계속 고용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근로자로서의 당연 가입자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본인들에 대해서는 뭐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1/2 일을 뛰지 말라는 거죠. 원천 징수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부과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에다 일부 적용한다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결국 외국인 고용자도 고용보험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자격의 취득입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에 그날 해당하는 날, 그날 되는 날, 그죠? 상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날이에요. 고용된 날에 취득을 한다라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날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자, 다시요. 1번이네요. 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그죠? 그 법을 적용받은 된 날, 그날이겠죠. 된 날. 보험관계 성립 전, 그죠?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이겠죠. 그죠? 성립돼야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당연히 공용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대해서는 그날이에요, 다. 그날. 자, 문제 이제 소멸이 문제죠, 소멸. 자, 취득한 날은 그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려울 건 없어요. 질문상에 나와도 다 그날로 이렇게 해석되면 되는 겁니다. 자, 상실 보겠습니다. 상실. 해당하는 날이, 해당하는 날, 해당하는 날. 다만 이제 다음 날이 있어요. 해당하는 날. 자, 그 다음 날, 해당하는 날. 상실 시기에 피보험, 그죠? 피보험 적용제 근로자에게 해당하게 된다는 그 적용제에 대상된 날, 소멸하는 게 소멸한 날, 피보험에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자의 다음 날, 그죠? 다음 날이 이제 나오죠. 다음 날, 다음 날, 그날, 그날, 소멸한 날, 그죠? 그날 하는 경우는 소멸한 날, 대상자 된 날. 이사, 이직이나 사망한 자는 그 다음 날에 뭐 한다? 상실하는 거죠. 이게 좀, 여러분께서 눈여겨볼 날, 볼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다음 날, 그죠? 사망한다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죠? 소멸했어요. 보험가 소멸했으면 그날 당연히 되겠죠. 그죠? 원래 해당하는 다음 날이 맞는 거죠. 그죠? 적용 제외된 날, 그죠? 이때는 그날과 다음 날로 구분이 된다. 요거를 표현을 여러분께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취득 신설, 취득하고 상실 신고입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전한 따라 어디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죠? 어디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되죠. 사업주가 위에 따른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누가 해요?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되죠?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 했을 때는 누가?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어떻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는 사업주가 신고를 당연히 해야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해야 되고요. 사업주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고할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을 세 가지로 비교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 229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실 신고입니다. 근데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사업주, 원수급인 있고 하수급인 있었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에 다음 달까지 아까는 지금은 15일이에요. 전에는 이제 14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데는 보통 14일이었고요. 지금은 15일입니다. 15일에 신고해야 되죠. 그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은 14일이었죠. 14일. 14일이었고, 고용보험은 15일까지 뭐예요? 1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신고할 것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일 전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소속한 달에, 다음 달에 15일까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해야죠. 그죠? 그런 재원을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료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뭘 한다? 고용안정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실시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그 다음에 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고용안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실업급여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다 보면 어떤 상태에 이직을 하게 되면 뭐하죠?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이 내고 있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죠. 그 종류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이것도 네 가지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이 주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구직급여만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뭐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촉진수당은 뭐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취업촉진수당 네 가지. 첫 번째, 조기 재취업수당 있죠.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가 있고요. 또 하나, 이주비. 이네 가지가 어디에 속한다? 취업촉진수당에 있으면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함께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수당, 이주비가 촉진수당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급계좌가 있겠죠. 거기로 넣어두겠죠. 어디? 본인이 지정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뭐 한다? 당연히 해야죠. 누가? 직업안정의 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지정된 계좌로 하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 사유, 정보통신 사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죠? 현금 지급도 할수 있다라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저도 겪어봤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때는, 현금 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뭐예요? 관리해야 되죠. 어디에?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뭐만을? 뭐만을? 실업급여만을. 다른 금액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실업급여만을 입금돼야 되죠. 우리 아파트에선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통장에만 장기선 충당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실업급여들도 실업급여만이 어디에 입금되도록 계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업급여는 뭐요? 양도, 그죠?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대통령 정한 금액 이하로 했을 때, 뭐 전액입니다. 전액. 대통령령이라면 실업급여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도 없고요. 양도 양수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전액을 말하죠. 대통령이라면 전액을 말하고. 또한 실업급여는 지급된 금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세금이겠죠, 세금. 세금 같은 것들. 국가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담보할 수 없다. 그죠? 양도 양수할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예. 자, 구직급여는, 그죠? 이직한
수급 요건이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했죠? 그만뒀거나, 이제 어쨌든 사업자하고 이제 갈라쓰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직이란 표현이 그렇죠?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에 과거에 모든 것을 갖출 때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요건을 갖출 때는 수급해야 된다. 어떨 때,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부한 기간이죠.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몇 개월?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180,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 보험 기간이. 납부한 게180일 이상이어야죠.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이직해야죠. 그죠? 그만, 이제 사업자 그만둬야죠. 이직 사유가, 수급자의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그죠? 이직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그만뒀다든가, 이런 건 어때? 수급 제한 요건이 되죠? 권고 사직을 내면 상관없는데, 그죠?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을 때는 수급 제한 사유가 되겠죠.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요건. 그리고 뭐예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뭐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죠. 이거 뭐예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네 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뭔다? 구직급여를 본인이 원하는 통장에다가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180일 이상 가입이 돼야 되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돼야 되고, 수급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재취업의 노력, 실업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요즘은 5월 6일 이직,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고. 자, 5월 한번 볼게요. 5월 6일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그죠? 10일 미만일 것. 건설 일용자는 연속해서 14일 연속 이상 근로 내역이 없을 것. 이때도 해당된다. 예, 수급 요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한번 보죠.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를 하였을 것. 90일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자, 실업의 신고입니다, 이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직하면, 퇴사를 했으면, 이직했으면, 지체 없이 안전기관에 장에게 출석해요. 실업신고를 해야죠. 그죠? 실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업신고는 구직신청과 인정신청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죠. 네, 구직활동하고 같이 실업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을 인정을 신청받아야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180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확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이제 수령하게 되죠. 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신고를 하는 자는, 그죠? 이직하기 전에 뭐래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되죠. 이직확인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정하는 이직확인서 발급해줘야 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직확인서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장에 뭐예요? 수급 요건을 신청해. 아, 내가 이제 요건이 많아.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심사를 하면, 아, 수급 자격이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 직업안정기관장에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안정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죠? 신청인이죠. 사용자가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그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지문상으로 사용자란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업안전기관장은 신청을 누가 했어요? 수급자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의 신청인에게, 그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직급여는, 그죠?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 그죠? 실업의 인정을, 그죠? 신청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겠죠. 그때부터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인정받은 날, 실업이 인정받은 날로부터 이제 지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교육을 받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그죠? 수급자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계속 구직 활동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면 수급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일주부터 사주 범위에서 뭐예요? 장에게 가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재취업 위한 노력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실업 인정이죠. 실업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각각 날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 인정을 받으셔야 요건이 됩니다. 자, 구직급여 산정 기초입니다. 기초 200이죠. 자,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은 뭘 한다? 평균 임금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통상 임금액도 포함이 된다. 뭐에 기초 일백에 해당된다. 평균 임금, 통상 임금도 해당된다. 그다음에 최대 얼마까지? 11만 원에 해당 임금을 뭘 한다? 기초 일백으로 할수 있다. 자, 그렇죠? 11만 원이면 우리가 최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70일이에요. 270일. 그러면 얼마죠?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천만 원. 그죠?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최소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뭐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초 1200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적으로 11만 원에 해당 금액을 뭐로 한다? 기초 1200으로 한다. 그 다음에 최저, 마찬가지고, 최저 금액도 기초 1200을 할수 있다. 최저 금액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보수금액 11만원의 경우에는 몇 프로? 기초 1200에 100분의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에서, 그죠? 구직급여율이라고 정하고요. 최저 기초 2인 경우에는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을 뭐라 한다? 구직급여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100분의 60, 100분의 80. 자, 중요합니다. 뭐가? 평균임금, 뭐가? 구직급여 일액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11만 원인 경우에는 기초 1200을 뭘 한다?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뭘 한다? 구직급여 1액으로 하고, 최저 기초 1200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 1액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일 때는 최저를 당연히 하겠죠. 그죠? 최저일 때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최저. 최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다만 일용직인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을 신고할 때 7일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일주일 동안 지급하지 않죠. 그죠? 그나마 다만 이제 건설 일용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바로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7일이에요. 7일 일주일. 그죠? 7일 기간. 7일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수급자가 구직급여 받은 날, 소정의 급여일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기 기간 동안에, 끝난 다음 날에 보험계는 일수를 별표에 따라서 일수가 된 날까지로 한다. 피보험 기간입니다. 자, 피보험 기간 한번 요거 정리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정 급여 일수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날이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표로 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자, 50세대 미만인 경우와 50세대 이상이면서 장애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50세 미만인 경우에, 자, 내가 가입 기간이 기본적으로 180일이 넘어야 되죠. 180 넘은 기간인 경우에 180 여기에 요건 되겠죠. 1년 미만이니까. 그러면
120일을 소정급여. 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120일을. 그죠? 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서 장애인 경우에는, 이상이고 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죠. 두 부류가. 여기는 한 부류가 있고 여기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은 120일로 다시 출발하죠. 자, 182시간 기본적으로 피보험 기간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직을 했을 때 50세대 미만인 경우는 1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120일. 장애인이면서 50세 이상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120일이지만, 자, 1년 이상일 때는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러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1년 이상, 3년, 그죠? 5년, 10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죠? 어때요? 120일을 기본으로 해서 한 달씩 늘어나죠. 150일, 180일, 210일, 240일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두 개에 있는 부류, 50세대 이상과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0일로 출발하지만 늘어나죠. 그죠? 어떻게? 두 달이 늘어났죠. 그죠? 두 달이 늘어나서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뭐냐? 급여를, 소정의 급여를 이 기간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급여를,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270일까지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대략 3천만 원 아니지만 많은 돈을 지금 어디서 구직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80일 이상을 피보험 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50세대 미만과 50세 이상과 장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1년, 3년, 5년, 10년, 10년 이상의 가입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소정의 급여 일수에 따라서 지급받는데, 저희가 지문상으로 이렇게 가로놓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문상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 표를 좀 기억을 해주셔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장 270일, 기본 120일에 대해서 소정 급여 일수가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